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거 외우고 맞춰서 쓰고 이렇게 볼 거거든. 근데 원래는 연표를 이렇게 외우면 안 돼. 원래는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연표를 외울 때 되게 잘 외우는 방법이 있어. 그래가지고 요즘에 특히 너네가 좀 공부를 하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. 공부를 별로 안 하면 이런 질문도 안 해. 근데 공부를 좀 해서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요거를 좀 가지고 와봤거든. 자, 어떻게 하면 잘 외우나? 자, 우선 첫 번째로는 너네가 많이 묻는 게, 쌤 이거 완전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표 마스터를 다 받았잖아, 그치?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좋다 하면서 이거 그냥 이렇게 외워요? 이렇게 뭐뭐뭐뭐뭐뭐 연도를 외우는 걸로 이렇게 그냥 무작정 외우냐 이렇게 물어봐. 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면서요, 이런 식으로. 근데 얘들아 이렇게 외우면은 엄청 비효율적이야. 까먹어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쌤이 테스트를 맨 앞에 이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연표를 외울 시간을 조금 주지 쌤이, 그지? 주고 나서 보게 하잖아. 평소에는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사람이 긴장감이 없으면 그냥 외우라고 해도 무슨 소리야 이러고서 거의 머리 들어오지도 않아.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볼 거고 이게 문자가 발송이 된다,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하고 본단 말이야. 그러면 사람이 순간 암기를 빡 하거든. 그러면서 조금 더 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보게 돼 있어. 그러니까 일부러 쌤이 억지로 집어넣는 거야, 이런 방식을 통해서. 근데 사실 이거는 너네가 혼자 할 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야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표는요 기출 문제 나와 있는 걸 기반으로 해야 돼요. 근데 여러분이 막 책을 보고 교과서 보고 막 무슨 뭐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연도가 나온 게 있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다 외운다?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기출을 풀고 그 다음에 기출을 풀면 100% 거기 나온 연도가 여기 있을 거야. 빠진 게 아무것도 없어. 다 나와 있어. 그래서 기출을 풀고 나서 그 연표가 이거 언제였지? 하는 게 있잖아요, 그치? 내가 기출을 풀고 시점했어. 근데 해설지에는 연표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. 연도가 없는 경우가. 그러면 해설지도 봤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는 거야. 그럼 그때는 이걸 봐. 그러면 그냥 다 나와 있어. 이게 네 쪽이지만 다 있단 말이야. 세계사는 여덟 쪽이지, 그치? 근데 세계사는 여덟 쪽이지만 거기서 주요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. 여튼 조언사는 좀 이거 다 외워주는 게 좋아. 10세기 이후부터는. 오케이? 여튼 그런데 자 기출을 풀고 그 다음 바로 연표만서 보는 거야. 자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되냐면 연표는 얘들아 나오는 게 나오게 돼 있어. 그래서 나오는 게 자꾸 나오는데 이번에 생각해봐. 자 16번 문제가 있었어. 6평에서 6평 16번 문제가 뭐였지? 서구 문물의 수용 파트에 해당하는 건데 그죠? 뭐 신문이 언제 나왔어요? 그죠? 철도가 어떻게 도입이 됐어요? 이렇게 자 몇 년에 신문이 뭐가 나오고 태양력이 언제 도입이 되고 어느 신문이 언제 나오고 철도가 언제 나왔고 하는 거 있죠? 요런 거를 시험에 낸단 말이야. 이런 게 나오는 게 나오게 돼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왔던 연표를 파악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사람이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만 암기할 필요성을 느껴요. 암기할 필요성을 느껴야만 되기 때문에 쌤이 그래서 기출을 풀고 연표 마스터 보라고 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연표는 뭘 해야 돼? 기출을 풀어봐야 돼.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는지 몸으로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암기가 되게 돼 있어. 알겠지? 자 그리고 그렇게 자꾸 봐주는데 쌤이 테스트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지.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있죠? 암기 마스터 있지, 그지? 인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장에 못 오니까 여기 빈칸이 있어요. 이 빈칸에 정답이 이거야. 이거를 좀 채워서 그냥 보면 되는 거지. 알겠죠?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쌤이랑 같이 한번 달려서 우리가 나중에 내가 다 알아. 너네 8월 되잖아. 그럼 연표 괴물이 돼 있어. 아는 사람 다 알지, 그치? 이거 뭐야? 몇 년요? 뭐야? 몇 년? 다 말해. 그렇게 되게 돼 있어. 그래서 곧 그렇게 될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. 알겠죠?